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스크린 골프에서 뭐랄까 공략하는 법? 뭐 진짜 스크린 골프나 필드나 똑같은데 저는 사실 필드에서 하고 싶은데 뭐 거기 방송 카메라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누가 찍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비슷한 분위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어 모드고요. 어렵습니다. 백 튀고 바람 빠르고 빠른 그린 이거고요. 지금 현재 시합 하고 있는 모드인데요. 제가 한번 쳐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코스에 대한 공략법을 얘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396m인데 오른쪽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보니까 저는 오른쪽을 보고 티 높이 정도 올리고요. 자. 지투어는 한방 다섯 번밖에 기회가 없더라고요. 다섯 번 예선. 근데 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오른쪽을 좀 보고 조심합니다. 네. 자, 오른쪽을 보니까 약간 바람이 타고 이제 중간으로 왔죠. 네. 잘 치면 저렇게 잘 치지도 않은 141m 저는 8번 아이언 정도 잡고 역시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하게 부니까 또 커셔를 오른쪽에다 옮겨놓고 약간 필드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바람이 강하게 불면 오른쪽을 보고 치는 거죠. 자, 그리고 편하게 하던 대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람을 타고 오케이, 바람을 타고 이제 갈게요. 귀찮아서 장갑 그냥 끼고 갈게요. 원래 벗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하는 게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라이 있고 아 이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라이를 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좀 살짝 오케이 뭐 첫 스타트 좋네. 하고 1등이 17언더예요. 17언더. 자, 파3. 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180m예요. 180m인데 또 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캐리가 어우 175가 캐리로 떨어져야 또 그러니까 앞핀인 거죠. 180인데 앞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일단 또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놓고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밀어놓고 야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 작전은 일단 좀 오바되더라도 유티를 들고 그냥 높게 치겠습니다. 오케이. 뭐 진짜 어려워서 뭐 어쨌든 이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죠. 뭐 넘어갈 건 예상을 했으니까 벙커 자 벙커 10m에 놓고 이거 봐 92도네. 자 20m 남은 거리 살짝 왼쪽 보고 저희 스크린 골프를 치면 비슷한 것 같아. 뭐 그 코스 가도 비슷하더라고 이 스코어가. 20m에 대한 연습. 오케이. 다음에 10m. 아이고 짧았네. 실수. 하지만 뭐
럭키하게 좀 훨씬 일자네요. 일자 퍼팅 6m.3. 오케이. 굿 세이브네. 굿 세이브. 세이브를 잘했네. 핏이 약간 조금 전에 어려웠는데. 사실 이렇게 골프를 하면서 나불거리면서 골프 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불나불나불. 오케이. 뭐 똑바로 치면 되나요? 똑바로. 백의 중간이고요. 511m 파5고요. 잘하면 버디 잡을 수 있겠네요. 자, 페어웨이는 상당히 좁지만 똑같이 똑같이 좋습니다. 오케이. 253m 일단 나갔고요. 이것도 그냥 똑바로 치면 되나? 사실 뭐 똑바로가 어려운 거지만. 자, 그럼 190. 이제 남은 거리 67m. 남은 거리 이제 67m. 사실 이제 여기서 자리해야 되는 거죠, 뭐. 파5에서는 세 번째 자세에서 자리해야 되거든요. 67m. 자, 67m를 바람, 저기, 67m인데, 10m 정도? 이지 버디. 오케이. 저기 자꾸 상위 랭킹 17언더 보고 이러면 사실 중간에 할 마음이 없어지죠.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쳐봤는데 오비 한 번만 하면 그냥 끝나요. 이런 대회에서는 오비나 뭐 보기 한번 사실 나와도 그냥 끝이죠. 자, 이것도 그냥 조금 398m 짜리인데 그냥 또 1차로 쳐야 되는 부담감. 안 맞았어요. 깔끔하게 안 맞았어요. 이게 157m. 깔끔하게 안 맞았어요. 157m를 157m의 높이 9.5니까 저는 6번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6번으로 그냥 6번. 어렵네요. 7번? 7번으로. 7번. 왜냐면 뒷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서 탄도가 높으면 일단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과 그린이 너무 위쪽으로 왔을 땐 다운힐 라인이 나오니까 일단은 그린을 보니 아래에서 위로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겼어. 너무 세게 7번을 자꾸 세게 치려고 하니까 조금 당기는 셈이 나왔어. 어쩔 수 없지 뭐.
자, 17m, 17m 사이드 힐. 사실 뭐 필드나 스크린이나 이게 되게 스크린이 더 이게 어려워. 되게 사이드 힐이라서 좀 높게 뛰어야 되는 거죠. 높게 뛰어서, 높게 뛰어서 딱 세워야 되는. 좀 더 높게 뛰어서. 그냥 조용하게 파네요. 그 사실 이제 골프를 칠 때는요, 필드나 뭐 마찬가지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 플레이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젠간 그분이 오거든요. 그분이랑 버디의 찬스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초보분들한테 파이 찬스라든가 그런 게 오죠. 그래서 조용하게 무난하게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373m에 맞바람 10. 어우, 항상 이게 샷이네. 이게 부담스러워요. G2 모드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아우, 오비 났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끝났어. 그렇죠. 자, 조금 더 로테이션을 강하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아, 아깝네요. 이렇게 항상 코스를 보면 너무 좁으니까 부담이 살짝 되는 건 있어요. 자, 151m면요, 뭐 7번 공략이겠죠. 7번 공략인데 또 맞바람이 또 10이나 돼서 어려워요. 그럼 또 아까처럼 또 세게 칠 수가 있으니까, 아, 또 바람이 또 왼쪽에서 오는 쪽, 참 고민스럽네요. 일단은 7번으로 한번 좀 더 강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네요, 그죠? 나쁘지 않네. 왼쪽 약간 있고, 아우 놓쳤네. 아우 아까워. 사실 뭐 이런 데는 우비가 빠르면 그냥 오프죠. 또 뒤쪽에 이렇게 1m짜리 10cm짜리도 10cm짜리를 컨시드가 없습니다. 자, 뭐 돌록이 나오네요. 이제 끝난 거죠. 하나 말한 거지 이제. 아우, 지투어 모드는 어렵게 넣어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사실 이게 5번 기회밖에 없는데, 플레이를 그냥 한번, 사실 카메라도 좀 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집중도 잘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요? 이제 꺼야죠.